저는 서울에 사는 11년차 직장인입니다. 매주 소비에 대한 반성을 위해 영상으로 가계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나는 점심시간입니다. 보통은 도시락을 쌉니다. 도시락을 깜빡하면 굶거나 간단히 빵을 먹는데 오늘은 안 귀찮았습니다. 메뉴는 감이랑 두유,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사과도 먹었었군요. 회사에서 2주마다 탁구 대회를 하는데 저희 팀이 지난 대회 우승팀이라 탁구채 밸런스 패치가 되었습니다. 작은 채로 제법 잘했지만 금 탁구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유자씨가 놀러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국내산 닭다리살 정육을 활용한 닭다리살 스테이크입니다.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대로 할 건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완성입니다. 유자씨가 어디선가 가져온 샐러드와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레시피대로 했더니 대성공입니다. 레시피가 있어야 편한 게 있고 없어야 편한 게 있는데 가끔 인생 레시피를 몰라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유자씨를 만나서 사진이랑 영상 연습을 했습니다. 비둘기 구경도 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둘기 사진을 아주 많이 찍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도 만났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짱순이랑 닮았네요.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랑 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구독자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듣고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길거리에서 누구 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의 한 커피빈의 모습입니다. 그럼 월세는 뭐 알바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그치.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테니까. 보통 여기 안에서 얘기하고 그냥 떠들고 놀려고 사실 오는 건데 공부하고. 출근 적적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연어 초밥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주고 물에 담가 매운 기를 빼줍니다. 설탕, 소금, 식초를 섞어서 단촛물을 만들었습니다. 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네. 손에 너무 달라붙네. 그치? 물 붙이면 훨씬 나. 그치?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잘하는데? 동그랗게 잘 되는데? 막 옛날에 생활에 다니면 하나로 막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람수도 뭐 맞춰가지고 신기해 그런 거. 주작이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연어 그 10,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하면은 이거 안 굽고 다 초밥으로 하고 하면 진짜 많이 나오겠다. 그러게. 와 이쁘다. 이뻐? 응. 이제 양파도 올리면 또 이뻐. 너무 크다. 그러니까 좀 얇게 썰었으면 더 많이 만들었겠다. 어, 나는 두꺼운 거보다 얇은 게 좋아. 오, 데코레이션.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핀케이크 좋아해? 네. 네. 좋아해요. 이거 목소리 그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좋아해요. 나중에 너희가 영상 보고 놀랄 때가 있어. 내가 왜 저랬지 그러고? 어. 아 이쁘다. 어, 근데 되게 얇게 펴진다 이거. 물이 좀 많았나? 어 물이 많다. 핀케이크 같은 거네. 조금 더 넣을까? 뭐야 귀여 달 같아. 아 그러네 달 같다 진짜. 옆에 별도 있고. 아 그러네. 지구랑 달이라고 할까? 옆에 악기 달라는 거지 뭐다. 자기 친구야? 사건을 따라 잡았다. 알다한테서 기술 격차가 뭐 2년밖에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얘기. 야 정말 그런 거 보도하셨던 분들은 기사 치우고 싶을 것 같아. 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롱패딩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작년에 큰맘 먹고 산 건데 계속 따뜻해서 괜히 샀다 싶었는데 올해는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뭐 딱히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탁구를 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88.7kg였습니다. 올해 최대 몸무게가 93kg 정도였는데 딱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도 탁구를 열심히 쳐서 4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김치랑 참치는 있어서 김치 볶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요리를 감대로 하지 않고 레시피를 찾는 편인데 참치 김치볶음은 특별한 레시피가 없는 것 같아 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맛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맛입니다. 특별히 만족스러운 식사는 아니었지만 간단히 한 끼 해결하고 무지출로 하루를 보냈다는 뿌듯함이 남아서 괜찮았습니다. 냉장고 넣기 전 책상 위에서 식힙니다. 주방이 좁아서 책상을 다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집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 작은 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편집을 합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약간 추워서 깔깔이를 입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수요일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은 대봉감이랑 견과류 그리고 귤입니다. 탁구대회 상금으로 붕어빵을 샀습니다. 슈크림이다. 뭐가 슈크림일까? 조금 날씬한 애가 슈크림인 것 같고 요거 슈크림 같아요. 이런 데 파다 아니야? 저 사실 슈크림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슈크림 맞아? 네. 맞네. 누군데? 저는 진짜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이모 할머니의 아드님의 딸이 결혼을 하신대요. 할머니. 그 정도면 가지 마. 네, 아들이거든요. 정도면 안 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빠한테 제가 계속 돌려서 얘기했어요. 저 50년 제한 되는 거 아니냐, 못 가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럼 어제 기쁘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없단다. 제발 가고 싶지 않다고. 나도 6촌이 뭐야? 5촌도 누군지 몰라.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한번 보고 지금 어디 이제 나중에 막 결혼식 때 뭐 가서 딱 보면 이제 서로 뻘쭘하지. 꼭 아빠랑 삼촌들이 꼭 야 니네 어릴 때 뭐 너네서 뭐 얼청도 잡고 했는데 니네 꼭 술 드시고 막 아빠 술 드시고 술 취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저기 쟤 몰라? 일로 와봐. 퇴근하고 오늘도 탁구를 쳤습니다. 오늘의 재물은 김과장인데요. 김과장은 점수를 잃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1년. 퇴근하고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총 16,160원을 썼고요. 상추는 1,990원, 고추는 1,190원, 바나나는 3,990원이었습니다. 다 90원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양념 돼지고기는 1kg에 8,990원입니다. 고기를 사왔으니 먹어야겠죠? 제 정성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양념이 들어간 고기를 조심스레 꺼내어 구워줍니다. 간단하게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1kg짜리 고기 하나 사면 보통 두세 끼는 먹는 것 같은데요. 가성비가 괜찮은 듯 합니다. 내년 2월에 자취방 계약이 끝나서 인터넷에 올릴 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원섭섭하네요. 어찌 보면 저에게 유튜브 떡상이란 걸 안겨준 방이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게 해주었고 유자씨 포함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준 방이라 애착이 많이 가는 방입니다. 조금 좁을 수는 있지만 다음에 지내실 분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6일간의 가계부 영상이었는데요. 제 개인 식비로 16,160원, 데이트비는 85,940원을 썼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것보다 데이트를 더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삭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11월에는 데이트비로 19만원 정도를 썼고요. 식비는 21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조만간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11월 한 달 가계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